세상에 의자가 많고 많다지만 정작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의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높거나 크거나 체형에 안 맞는 등의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의자가 너무 높아야 나한테 맞는 의자 없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 의자 만들기. 내 아이가 앉을 의자니까 무엇보다 신체 사이즈에 꼭 맞아야겠죠? 시중에 놓아 있는 의자 치수는 30cm 정도인데 이 아이의 무릎 사이즈는 27 정도 되니까요. 27에 맞춰서 재단하겠습니다. 나무를 재단하기에 앞서 아이의 키와 무릎 높이에 맞는 도안을 그립니다. 재단은 목공소에서 도안대로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거나 인터넷에서도 도안대로 나무를 재단해주는 곳을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들. 집성목과 드릴, 지그소, 조인트, 사포, 나사 등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에게 모서리 부분이 위험하니까 직소기를 이용해서 곡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그소는 보통 곡면을 자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날만 교환해주면 곡선부터 직선까지 자유자재로 자를 수 있습니다. 곡선을 자르기 위해 나무의 모서리에 컴퍼스나 컵을 이용해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조임트를 이용해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블 위에 단단히 고정하고 참! 나무를 자를 때 톱밥이 튀는 것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안경을 쓴 뒤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지그소를 이용해 자릅니다. 그리고 잘린 면의 거친 부분은 사포로 문질러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이제 각각의 재단한 나무들에 목공용 접착제를 발라 붙이는데요. 이때 의자의 연결 부분에는 드릴과 나사를 이용해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고정합니다. 의자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의 길이를 같게 해주는 것인데요. 만약 앞뒤의 길이가 다르면 균형이 맞지 않겠죠? 이제 스나팜에 다리를 연결한 뒤 마지막으로 방석 부분만 경첩을 달아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맞은 위치에 경첩을 달면 방석 겹 뚜껑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 또 하나 있습니다. 방석 부분에 그 뒷판 쪽에 고정하실 때 나무 두께만큼 올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경첩을 완전히 펴고 접을 수 있어서 수납함의 뚜껑을 열고 닫기가 편합니다. 끝으로 요즘 가구 장식의 최신 유행이라는 하트 무늬까지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의자가 완성되는데요. 안락하기도 하고 또 뭐든지 담을 수 있는 수납함까지. 엄마의 사랑으로 만든 안성맞춤 새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우리 아이. 참 편안해 보이죠?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신 의자가 제일 좋아요.